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2I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3일 오후 1시 1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3478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M2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M2I 먼저 이제 차트부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하고 이제 거의 이제 3일에 걸쳐서 슈팅 한번 나와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M2I 입장에서는 슈팅이라고 할 만하죠. 예. 거래량이 10만주 정도 터지긴 했는데, 요 정도면 요 정도는 슈팅이라고 볼만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거대하게 슈팅이 한번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띄워졌으니까.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몸통이 짧아요. 몸통 짧고 꼬리 길다. 그게 그 꼬리 방향이 위건 아래건 길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가장 이제 매집을 할 때 가장 위험 요소로 꼽히는 게 이제 데이트레이더들입니다. 얘네들은 더 갈 것 같으면 절대 안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널어놓더라도 간단한 보장이 있으면 올려놓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절이 났을 때. 신용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보통 이제 20-3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릴 때 몸통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포지션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은 봐도 분봉 보고, 일봉은 보더라도 얘네, 이 사람들한테는 하루는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월봉으로 봐도 똑같아요. 그만큼 빠르게 승부를 보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윗골이 길게 그려놓게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2번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1번 우상향은 왜 하느냐, 우상향 왜 하냐 라고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 X자 지점에 이제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개미에요. 나개미.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횡보식으로 이제 간 다음에 뭐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뭐 몸통 그려주고 몸통 짧고 꼬리 길고 막 슈팅 받고 막 이러면 팔까요? 기관 투자자는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절대 안 팝니다. 예. 때려 죽어도 안 팔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면 아까우니까. 예.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굳이 이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있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될 이유가 당장은 없어요. 기관 투자자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횡보였을 때는 이 사람들 물량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털어내느냐? 한 6개월, 몇 개월에 걸쳐서, 수개월 많게는 연내에 걸쳐서 쭉 우상향 하다가 여기 딱 올랐을 때, 1.3 정도 이제 수익권으로 딱 올라왔을 때 팝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수개월에 걸쳐서 우상향 그려왔는데 기다리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몇 개월, 수개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다릴 바엔 그냥 내가 1.3% 먹고 나오겠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연출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되게 웃겨요. 이제 그려볼게요. 야,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보시면, 뭐 윗꼬리까지 다 합치면 한 요쯤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자,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제가 이 그려드리는 게 뭐냐면 각 개미들의 평단가예요. 이 붉은 선에 물려있다는 뜻인데 왜 이게 성립이 되냐면 여기 이제 신규 상장 됐잖아요. 여기 신규 상장 됐을 때부터 여기 저점 찍었잖아요. 여기 다 물려있는 거예요. 여기 다 매물벽이에요, 이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살며시 살며시 올라가면서 이제 꼬리 조절해 가면서 물량 다 받아내고 그다음 막판에 이제 딱두번딱 쏘아 올린 다음에 고점에 있는 물량도 다 먹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 확 쏘아 올리죠. 이런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유를 했고 그 다음에 한번 올렸으니까 계속 쭉 먹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올라타다가 이제 피보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100% 세력 마음입니다. 뭘 어떻게 할지는. 왜안 가? 가기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미는 대응을 해야 되지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쭉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대응이라는 것도 결국은 역설적으로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설을 세워놓는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윗꼬리 한번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밑으로 꼬꾸라져 내릴 때는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냥 진짜 더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이 신호 자체가 나왔다는 건좀 위험하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여기 수평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수평선 라인 지금 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지지선 라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또전 고점을, 터치를 하러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11,000원까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M2I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셔서 함께 저희 소장님께서 2개 내지는 3개 정도 종목을 항상 주시는데 이거 같이 보시고 투자하는 방법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 종목 분석이나 시황 분석 예측 같은 거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AP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